제대로 사기칠 미우들을 위해서 아이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모아젤. 제가 쿨톤으로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언니 대체 깻잎머리 이런 가시머리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추천할게요. 화장이 좀 도구빨도 어느 정도 있구나를 향으로 배달시키지 마. 향으로 왜 시키니? 여기 있는데.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어디 피존 지나갔니? 오늘 영상은 또 리얼 꿀템 한번 공유해보는, 추천해보는 영상인데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리얼 꿀템 폼 미쳤다 영상이 반응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이미 찐템을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 미우들의 반응도 좋았고, 제 더러운 아주 희생당한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나오다 보니까 우리 미우들이 아주 뒤져 까무러쳤다. 네, 제가 좀 화장품을 험하게 쓰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문의 많았던 렌즈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빠르게 요즘 제 치트키템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말이니까 우리 꾸미고 나갈 미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영상 진짜 알짜배기로 한번 제대로 사기칠 미우들을 위해서 아이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모아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세요. 제이미포요! 첫 번째 아이템 뭔가요? 먼저 렌즈부터 추천을 해볼 건데, 이거 낄 때마다 DM도 많이 오고 진짜 댓글에 한 명씩 진짜 다물어와 진짜로. 이거 많이 꼈어요. 추천템 영상 소개할 때도 많이 끼고 메이크업 할 때도 많이 꼈던 것 같아요. 하파크리스틴의 원앤온리 크리스틴 그레이 렌즈입니다. 요런 그래픽 가지고 있는 렌즈고요. 제가 쿨톤으로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왜 좋냐면, 일단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여름 브라이트 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막 뮤트톤 렌즈도 뭐 괜찮지만 브라운 톤의 렌즈거나 너무 초록색의 렌즈거나 너무 혼혈 렌즈로 빠지면 약간 좀 퀭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 살짝 저를 정말 또렷하고 인상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렌즈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눈화장을 아주 예쁘게 밝혀주는 렌즈라서 영상 찍을 때나 뭐 평상시에나 소개팅 할 때나, 근데 그럴 때 많이 꼈습니다. 오늘 낀 거는 원앤온리 크리스틴 그레이는 아니고, 요거는 하파크리스틴의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애쉬 초코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건 웜톤 분들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렌즈로는 제가 이번에 에뛰드 영상 올렸을 때 쇼츠로도 제가 올려드렸고 그 속에서 꼈던 렌즈인데, 이 렌즈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있더라고요. 제마어 토프 그레이 컬러예요. 요런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요. 딱 토프 색상이 예쁘게 스며든 그레이 색상의 렌즈입니다. 실제로 끼면은 눈알이 투명해 보이는 토프 그레이 컬러고요. 살짝 화려한 렌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할 렌즈예요. 그리고 좀 원래 워낙 화려한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렌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항상 하고 나오는 이런 깻잎머리 있죠? 요 꿀템인데, 언니 대체 깻잎머리 이런 가시머리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 우리 물어보는 미우들을 위해서 잠깐 껴놔본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나르카의 헤어 마스카라예요. 집에서 쉽게 샵 안 가도 깻잎 앞머리 하실 수 있게 나온 헤어 마스카라 제품이고, 이렇게 두꺼운 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쓱쓱 머리를 샥샥 빗어가면서 정리를 해주면서 깻잎머리를 샥 만들어주고, 살짝 웨트헤어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좀 더 찐득한 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처럼 생겼어요. 꼬리빗처럼. 그래서 이걸로 이 솔 부분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얘네를 딱 찐득한 젤로 고정을 해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깻잎머리나 이런 앞머리나 잔머리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듀얼 헤어 마스카라예요. 머리 막 떡져 보이지도 않고 진짜 딱 트렌디하게 요즘 많이 하는 그런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잔머리 연출 있죠? 딱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정말 애용하는 나르카 제품이고요. 휴대성도 굉장히 좋아요. 시간 지나서 살짝 앞머리가 좀 힘이 풀려가지고 건방지게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럴 때 다시 그냥 화장실로 호다닥 달려가가지고 그냥 한번 다시 빗어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또 지속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할게요. 다음, 그리고 겨울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 두 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피치의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예요. 요거는 정말 숨꿀템 중 하나입니다. 매드피치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지 못해서 네이미가 더 안타까운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에 이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가 이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프라이머입니다. 일단 이 텍스처 보시면 진짜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이 수분감 보이세요? 이 탱글함? 벌써 제 손등에서 보이시죠? 피부 각질 싹 눌러주면서 이 수분감으로 피부 결을 싹 잡아요. 그리고 피부 결을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예요.
수부지 분들, 건성 분들 막 지금 빤스 벗고 소리 지르는 소리 지금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네네, 진정하세요. 다음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다음 베이스 제품 나와주세요. 다음 이거는 블랑디바의 멀티 프로텍션 피팅 선베이스. 얘는 제가 이번에 구독자 추천템 소개팅 메이크업 하면서 우리 구독자한테 추천받은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얘는 진짜 숨꿀템이더라고요. 얘는 아까 보여드린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보다는 컬러감이 있어요. 연분홍빛을 띠고요. 투명하진 않아요. 조금 더 점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매트하지 않고 쫀쫀하게 발리는데 주름 사이사이를 메꾸면서 일단 피부결을 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성분들이 겨울에 편안하게 바를 만한 그런 선베이스고 약간의 그 맑은 톤업 효과가 있는데 다크닝이 전혀 없이 피부결 바탕을 되게 예쁘게 톤업 시켜주면서 약간의 커버력이 있어요.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에도 적합하고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깔면 좀 더 피부톤이 균일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베이스 제품입니다. 조금 점도감이 있죠? 조금 더 쫀쫀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보다는 피부 칙칙하거나 푸석푸석할 때 얘 바르니까 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다음 퍼프는 요거 왕궁둥이 퍼프. 스튜디오 17에 요 왕궁둥이 퍼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틱톡에서 보셨을 법한 그런 퍼프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거 한국 제품이고요. 굉장히 재질이 너무 좋아요. 대고 자도 돼. 아무튼 이거 진짜 너무 폭신하고요. 크기가 커서 불편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부에 두들기니까 이게 베이스가 너무 잘 먹으면서 금방 펴발라지고 나름 코 쪽이나 이런 세밀한 부분도 잘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공도 되게 커버가 잘 돼서 베이스 바르기 너무 좋았다. 그리고 화장이 너무 잘 먹는 퍼프다. 그래서 왜 이런 왕궁둥이 퍼프가 유행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퍼프 제가 한 두 개 정도 정말 더럽히고 희생시키고 이거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화장 잘 먹습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바를 때 요 위에다가 촉촉한 미스트 촥 뿌리고 살짝 손등에 덜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펴바르잖아요. 제이미 말 따라서 그냥 해보세요. 그럼 진짜 이 피부 표현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화장이 좀 도구빨도 어느 정도 있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 퍼프. 다음은 요거 다이소랑 이큰에서 콜라보해가지고 다이소에서 내놨던 퍼스널톤 코렉팅 블러패트 라벤더. 이큰 거라고 해야 되는지 다이소 거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헷갈립니다. 아무튼 다이소와 이큰이 콜라보해가지고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팩트예요. 근데 얘가 지금 처참해요. 얘도 희생을 당했어. 처참해요. 근데 이거 진짜 요즘 제가 정말 잘 쓰던 팩트거든요. 사실 지금 너무 쓰고 싶어서 제가 꺼냈습니다. 지금 기름이 너무 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미우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이 파우더 브러쉬는 필리밀리의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제가 2022년 여름쯤에 한번 광고로 소개했던 제품인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얼굴 안쪽 위주로 딱 사용을 해주면 뽀송하게 기름 싹 잡으면서 얼굴을 이 라벤더 컬러가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이 팩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이소에서 근데 웬만하면 다 품절품절이라 이거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 깨져서 나 너무 속상해서 이거 장례식도 못 치러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소 제품들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수정 화장 할 때도 이렇게 환하게 얼굴을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이쁘거든요. 지금 기름 싹 잡혀서 너무 이쁘잖아. 웬일이니. 돌아버리겠다 진짜. 자, 그리고 블러셔 꿀조합 하나 추천하자. 겨울에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개 존야탱! 에뛰드의 핑카이브 컬렉션으로 나왔던 하트플러터 블러셔고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모브헤이즈. 먼저 하트플러터 블러셔를 올려주는 거예요. 얘가 질감이 너무 좋거든요. 색감이 도라방스입니다. 도라에몽 도라방스 도라에몽 도라방스예요. 일단 이 색감이 겨울 핑크 그 자체예요. 제가 이미 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어우 진짜 너무 이쁘다. 약간 그 말린 딸기, 말린 장미에 어딘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컬러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모브 컬러 립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요즘 겨울에 할 수 있는 핑크 컬러의 메이크업이랑 그냥 찰떡인 그런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하나 구매하셔도 너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감성적인 핑크 하나 올려두시고 바로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모브헤이즈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레이어링해서 그냥 얼굴 안쪽이랑 핑크 블러셔를 살짝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주변을 살짝 레이어링해서 코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번 겨울 느낌 블러셔 끝났습니다. 진짜 이뻐요. 이게 실제로 보면 색감이 끝장납니다. 이 레이어링된 느낌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블러셔 꿀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을 위한 하이라이터 하나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마귀들 소리 지르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또또또 그만 그만 죄송합니다. 오프라의 미니 하이라이터 페퍼민트. 이건 제가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도 너무 더럽다 어떡한다니. 오프라에서 또 고소하겠다.
일단 웜쿨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맑은 샴페인 컬러예요. 쿨톤 걱정하지 마세요. 웜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쓱 했는데 보이는 요 빛나는 이 느낌 이거 보이시죠? 발색력도 장난이 아니고 펄의 입자감이 또 장난이 아닌 하이라이터입니다. 사실 이게 좀 가격대가 있는데 가격대가 제가 후회가 되지 않은 하이라이터예요. 사실 요즘 하이라이터 2만원대도 그렇고 만원대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하이라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막 3만원이나 4만원대 가는 하이라이터에 돈을 안 쓰는 편이었는데 얘 쓴 게 후회가 안 돼요. 오늘도 좀 바른 건데 이거 그냥 진짜 콧대 싹 살리고 순간적으로 광을 싹 내주는 아주 좋은 예탱 하이라이터. 와 진짜 예쁘다. 눈 앞머리에도 해볼게요. 이게 진짜 발색력이 좋은 하이라이터입니다. 답답하게 만들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오프라 이거 페퍼민트 컬러가 제일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무난한 컬러예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도 하이라이터 유목민이었다면 이 하이라이터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이라이터로 릴스까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쇼츠도 올렸어요. 문의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쓴 거예요.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 뒤트임 아이템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홀리카홀리카의 신상 아이라이너인데요. 무드 래스팅 브러쉬 라이너 로지 브루. 이게 브러쉬 라이너인데 컬러감이 있어요. 컬러감이 이렇게 로지 컬러예요. 미쳤지? 펜슬 타입 중에 요런 컬러들을 제가 밑트임하기 좋다고 몇 번이나 추천한 적이 많잖아요. 특히 투크 아이라이너 아시죠? 근데 요렇게 브러쉬 라이너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똥손분들이 뒤트임 밑트임하기 더 편하겠다 싶어서 한번 추천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화장이 돼 있기는 한데 이렇게 쓱쓱 하고 브러쉬 같은 걸로 픽싱 되기 전에 요런 데다 섀도우 묻혀가지고 쓱쓱쓱쓱쓱 풀어주면 너무 쉽고 밑트임이나 뒤트임 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너무 예쁘고 청순하게. 아 이거 너무 컬러 이쁘죠? 저는 이 컬러 눈꼬리에 발라도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홀리카홀리카에서 내놨던 신상들 중 최고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부펜 라이너들 중에 이렇게 청순하게 뽑아낸 핑크 컬러, 로지 컬러 라이너가 없었거든요. 홀리카홀리카 진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립 제품들 한번 호다락 추천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립 제품들이 또 대단한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톤 구애받지 않고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라이터를 사용했던 그 릴스에서 보여드렸던 조합도 굉장히 많은 기염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로지 듀 이것도 오버립 립라인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릴스에서는 이걸로 립펜슬을 따줬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지속력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청순함과 여리여리함은 좀 바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메리소드의 구름빛 벨벳 틴트 더스티 베리 요 립이 또 아주 제형이 미쳤어요. 우리 메이저 브랜드인 에스쁘아의 꾸띠르 틴트 블러벨벳이 생각날 법한 아주 부드러운 블러리한 그런 포슬포슬하면서 주름을 싹 메꾸는 아주 그런 인스타 감성 겨울이 딱 생각나는 그런 블러 매트 립 제형이거든요. 요즘 이 컬러에 제가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런 컬러예요. 여쿨이든 웜톤이든 다 들어와. 저쿨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비디비치의 요 밀레니얼 틴트 인조이 요거는 우리 또 구독자 미유가 추천해준 아이템이거든. 진짜 탕후루 립 그 자체거든. 광이 미쳤어요. 정말 비디비치가 이렇게 립 맛집이었나 원래? 정말 유리광이 나는 그런 틴트인데 이게 지속력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을 때 요즘 엄청 들고 다닙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진짜 꿀조합이에요. 안쪽에 싹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제 무늬폭주 제이미 립 완성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죠?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왕가탕후루 맛집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메리소드거든요. 메리소드 립오일이 진짜 좋더라고요. 얘가 살짝 펄감이 있어요. 입술에 색감을 안 번지게 하는 립오일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입술 가운데에만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발리면 좀 촌스러워질 수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썸남 썸녀가 막 키스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립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탕후루지. 탕후루 배달시키지 마. 탕후루 왜 시키니? 여기 있는데 와그작 그냥 와그작. 다시 아파서 어딘가 실려갈 것 같은 제이미 보입니다. 또 생기가 사라졌어요. 빨리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아워글라스 저렴이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아워글라스 립이 광택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가격대가 있어서 우리 학생 미우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도망가고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렴이를 찾았습니다. 아니 아워글라스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에뛰드예요 여러분. 아워글라스보다 훨씬 귀여운 귀염뽀짝한 디자인이지만 아워글라스보다 조금 더 쫀쫀한 립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립펜슬 요거 추천할게요. 레드피치의 오버핏
립펜슬, 3번 누드핑크. 일단 요 립펜슬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누드핑크 컬러라서 살짝 차분한, 조금 요거랑 비교하시면 확실히 보이죠? 조금 더 차분하고 웜한 느낌의 미지근한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가 은근히 그냥 어떤 립 컬러에 되게 찰떡이거든요. 이거 봐, 진짜 제 입술이랑 너무 잘 어울러지는 그런 립펜슬이에요. 지속력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잘 펴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런 립밤 제형을 발라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그 아워글라스 절염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립밤인데요, 진저슈가 멜팅밤, 이번에 나온 신상이고 소프트 모브 컬러예요. 웜쿨 다 너무 무난하게 어떤 메이크업에서든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 그런 무난한 컬러. 입술 순간적으로 싹 잡으면서 아주 광택감 싹 내거든요. 근데 입술이 진짜 필러 맞은 것 마냥 되게 이뻐 보여요. 이거 봐,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청순해요, 컬러가. 요렇게 청순한 눈화장 하시고 요 컬러 립밤 하나로 연출하셔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주름을 그냥 순간으로 싹 펴줘요, 이 립밤이. 어떻게 이래?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진짜 가격대 너무 괜찮거든요, 얘가. 근데 저는 또 쿨톤 아니겠습니까? 이 소프트 무브 컬러 위에다가 요 컬러 얹는 거 되게 좋아요. 로지베리 컬러. 요런 컬러. 조금 더 채도감이 있죠? 안쪽에만 살짝 얹어주면 조금 더 생기가 생겨요. 되게 예뻐. 오, 애띠도 너무 잘 만들었어. 무슨 일이야? 진짜 오늘 쫀쫀 광택립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이 다 돌아갔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연말 모임에 꾸미실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제가 자주 쓰는 꿀템들, 무늬 폭주템들 한번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좀 대단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보였지만, 아무튼 우리 미우들이 여기서 그래도 꿀템 하나 건지셨다면 저는 뭐 창피해도 상관이 여한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우들, 저는 항상 이렇게 꿀템 하나하나 발견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제 영상이, 제 꿀템들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드리고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만나요, 제발. 그러면 안녕.